안녕하세요. 마이버드 띵크의 비둘기사촌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사이테스 국내법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개인편, 즉 현재 사이테스 종을 키우고 있거나 또는 곧 입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사이테스는 협약이고 곧 법인데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대체 무슨 할 말이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왜냐면 그 동물이 또는 그 동물 존재 자체가 법의 제약을 받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만 수틀려도 그 대가가 우리에게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저 또한 사이테스 동물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답답한 현실, 그리고 사이테스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의 문제점을 잘 모르는 경우. 법이 이상하다는 사실이 별로 와닿지가 않거나 나라에서 만들어진 법이라고 해서 그저 좋게만 보는 경우입니다. 물론 법은 지켜서 나쁠 게 없겠죠. 하지만 이 사이테스 국내법은 국민들이 순순히 따르기에는 좀 실용적이지도 않고 뭔가 문제점이 많다는 게 문제죠. 아, 그리고 저번 시간에 빼먹은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이테스 국내법을 만든 취지 중에서 밀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효과가 전혀 없이 그저 수입만 까다로워졌죠. 여담이지만 밀수꾼들은 사이테스를 핑계로 돈을 더 요구하게 되었고, 서류와 세탁하면 그만이고, 결과적으로 밀수꾼 막자고 시행한 법이 밀수꾼 좋은 일만 시킨 꼴이 됐다고 합니다. 밀수꾼이 문제였다면 죄 없는 사육자들을 건드릴 게 아니라 밀수꾼들을 그만큼 더 강력 처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어쨌든 법이 이렇게 된 이상 입양을 받으면 이제 서류 발급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 과정도 복잡한 데다가 신청을 재빠르게 했다 해도 서류를 제대로 받으려면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길게는 1년도 넘게 걸린다는 겁니다. 아니, IT 강국이라는 체면이 있지. 인터넷 전산 처리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즉시 승인 딱 띄워주고 문서는 사람들이 알아서 프린트 시키게끔 하면 되지. 굳이 우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렇게 시간을 잡아먹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좀 잘 안되네요. 뭐 그쪽 나름대로의 이제 업무 세계가 있겠다마는 그래도 너무 느리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람마다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사이테스여도 내가 키우는 동물은 대상에서 제외일 거라는 생각. 요번에 나온 야생동물 사육 전면 금지법 이전에 또 다른 법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테스 종 전체를 이제 시설 등록종으로 바꾸겠다고 한 법안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습니다. 그거 파충류들이나 타격받지 앵무새들은 별일 없을 거야. 과연 그럴까요? 법원에도 알려드렸지만 파충류는 종에 따라서 시설 등록을 해야만 키울 수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키우려면 국가에다가 1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별도로 내야 되죠. 근데 사이테스 전체를 다 시설 등록종으로 한다? 그럼 이제 파충류들 뿐만 아니라 조류, 포유류 등등까지도 전부 시설 등록을 해야 되고, 여러분의 소중한 10만원을 그냥 국가에다가 내야 됩니다. 이건 뭐 동물보호를 명분 삼아서 국민들에게 대놓고 돈을 뜯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까짓거 돈 내고 키우면 되지 사랑하는 반려동물한테 10만원이 그렇게 아까워? 이거는 감성에 젖어서 현실을 구분 못하시는 거죠.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신 겁니다. 시설 등록은 10만원 내고 끝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시설 등록입니다. 때문에 법으로 정한 규격대로의 사육장을 개인이 알아서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사진을 찍은 다음에 환경부에다가 내서 인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여러분은 손바닥만한 앵무새 한 마리를 키우기 위해서 아파트 거실만한 사육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사육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겠죠. 뭐 그런 것들까지 감당을 하겠다고 쳐도 그걸 순순히 따를 수 있을 정도로 돈과 시간이 많은 사람이 서민 기준으로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돈이 있다 한들 그 많은 시간과 비용을 그런 걸로 날리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만큼 잘 키우려면 그만한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안 써도 되는 돈을 굳이 무리해서까지 쓰겠다면 그건 낭비거나 호구거나. 세 번째, 난 사이테스 종 안 키우는데? 내가 키우고 있는 동물은 사이테스 해당 종이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사이테스 종을 키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다, 관심 없다 라고 말하는 경우입니다. 그건 둘 중 하나죠. 자기 일이 아니라면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어느 쪽이건 간에 둘 다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사이테스도 결국 반려동물과 관련된 법입니다. 이거는 내가 사이테스 종을 키우고 있지 않더라도 같은 반려인으로서는 관심을 가져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나랑 상관이 없는데도 관심을 가져주는 게 오지랖일지는 몰라도, 오지랖을 떠나서 법안 문제이니만큼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견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고요. 또는 뭐 오지랖의 좋은 예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좀 억지를 부려서 말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서 사이테스 종을 키우게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모르는 거니까요. 동물보호법이랍시고 동물과 사람을 힘들게 하는 법이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동물보호법을 만들었다는 히틀러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기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인터넷 댓글로나 뭐 이게 나라냐 같은 말이나 쓰는 게 아닌 직접 몸소 움직여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진정한 민주주의 국민의 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진짜 예고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혹시나 투표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아래다가 깔아놓을게요. 모두 즐거운 반려생활 되시고요. 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